서문화교회 감독 폴리갑. 서문화교회 감독인 폴리갑은 155년경 순교를 당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디다케는 폴리갑이 쓴 초대교회의 목회 지침서입니다. 이 문서는 사도와 선지자라는 고정되어 있지 않은 성직이 감독과 집사라는 정착된 성직으로 전환되어 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서는 세례와 성찬에 대한 실제적인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암송하면서 흐르는 물에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십시오. 만약 흐르는 물이 없다면 다른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차가운 물이 없다면 따뜻한 물도 괜찮습니다. 다 가능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머리 위에 세 번 물을 뿌려 주십시오. 폴리갑은 2세기에 벌어지고 있던 박해를 피하여 시의 외곽에 숨어 있었으나 하인의 밀고로 체포되어 로마의 총독 앞에 압송되었습니다. 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주로 고백하기를 강요당하였습니다. 폴리갑이 이를 거절하자 총독은 여러 가지로 위협을 하면서 그의 신앙을 굴복시키려고 하였습니다. 폴리갑은 맹수의 위협이나 불의 위협에도 굴복지 않았습니다. 총독은 만약에 한 번만 굴복하면 석방시켜주겠다고 최종적으로 제안하였습니다. 그때 폴리갑은 유명한 답변을 하였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으나 그분은 나에게 어떤 잘못도 행하지 않았소.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해준 나의 왕을 욕할 수 있겠소. 당신은 한 시간 동안 타는 불로 나를 위협하나 그분은 금방 꺼질 것이요. 그러나 당신은 장차 올 심판의 불과 영원한 징벌의 불을 모르고 있어. 폴리갑은 하늘을 보고 크게 기도하였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순교자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잔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를 위해 당신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나이다. 아멘. 이에 분노한 로마의 총독은 횃불을 장작더미에 붙이도록 명령하였고 이내 연기와 하염이 폴리갑을 에워쌌습니다. 수년 전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는 자기보다 어렸던 폴리갑 감독에게 감독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신앙을 굳게 지키도록 권면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폴리갑은 그가 이그나티우스의 기대와 모범을 따르기에 충분한 인물임을 증명하였습니다.